안녕하십니까? 화수강자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화수강자를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화수강자 오프라인 실습 드디어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화수강자는 2012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리뉴얼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오프라인 수업은 내가 뭘 배웠는지 그걸 막상 써먹기도 어려운 그런 수업이 아니라 다른 스피치 학원과는 전혀 다른 총 120가지 심리학, 관계, 산업공학 여러 가지 공학적인 이론들을 통해서 커리큘럼 로테이션으로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회에 참여했을 때 실력이 확 는다 이런 느낌은 아마 안 들 수도 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이론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게임을 하듯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감이 생기고 말하기가 는 차근차근 오프라인 수업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하는 동안 점점 더 여러분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매우 가까운 LBC 카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시 진행이 됩니다. 어떤 주제가 올라오는지 화술강좌 참여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소모임 어플에도 화술강좌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 검색을 해주시고요.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거기에 제가 대댓글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실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직접 실험해보고 실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모임 같은 경우는 참가비는 만원으로 부담없이 참여를 해서 즐기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수강좌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을 할 예정이니까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좌에 오시면 제가 또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책을 또 사인도 해드리고 거기서 직접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혹시라도 읽지 않으셨거나 사지 않으셨다면 오셔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아마 거짓말 간파하기 그리고 거짓말을 나는 어떻게 거짓말할 때 변하는가 가장 인기 있는 화수강자 오프라인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5월 27일과 5월 28일부터 오후 1시 잊지 말고 꼭 참여하셔서 말하기 실력을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